워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저희 태국 구독자분들이 많이 요청 주신 음악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게 오랜만인데 특히 원밀에 대해서요. 원밀이 그 유튜브 계정이 부계정이 하나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 38헌의 타일랜드라고 되어 있는 계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랜만에 약간 믹스테이프 5처럼 느껴지는 음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원밀의 What Happened 리믹스라는 제목의 음악이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올라왔죠.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원곡이 따로 있죠. 리믹스라고 적혀 있으니까 루스 솔저라는 래퍼의 What Happened라는 원곡이 있어서 저는 미리 듣고 이 곡을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원곡 오리지널 버전에 있는 래퍼는 약간 다베이비 같은 바이브가 느껴지는 스타일이었고 이제 원미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을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저는 원미를 이런 식으로 또 음악을 올리는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원미를 확실히 허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업량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오늘 링로스가 출연하는 어떤 유튜브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링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맨날 뭐 우리들 가서 보면 뭐 여자들과 모델들과 파티를 즐기고 자고 일어나면은 내 침대에는 뭐 두 명의 모델들과 함께 일어나고 가사에 그런 걸 적지만 현실은 녹음하고 작업하고 사업하고 그런 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진짜 일을 나는 너무 열심히 한다라고 자신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링로스는 지금은 미국 힙합씬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은 래퍼는 아니지만 재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재산을 보유한 지금은 자산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링로스의 성공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멈추지 않아야 돼. 원밀도 이런 느낌의 이제 음악들이 그래도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성공을 한 뒤에도 계속 허슬하는 거는 변함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돼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 때문에 뭐 일부 부분들은 제가 커트하고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밀의 What Happened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랜만에 이 날것의 원밀의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거지. 아, 원곡보다 더 좋은데? 야, 이거야. 날것의 원밀의 음악을 듣고 싶었어. 아, 기다렸는데 끝내주는 벌스가 올라오네요. 예. 예. 에이. 오. 야. 와, 이제 플로우가 막 유연하게 파도가 넘실거리듯이 유연하게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에이. 오토튠이 없어도 오리지널리티가 있어. 와. 미쳤어.
저는 그래도 원밀히 이렇게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그래도 한 유튜브 시작하면서 한 2년 전부터 지켜봤었죠. 그때 처음 딱 원미를 알게 되고 미친 듯이 원미리 막 유튜브에 자신의 음악을 막 업로드 하는 거를 보면서 날것의 원미리죠. 와, 난 그때 사실 너무 행복했어. 왜냐하면 진짜 에이시안 중에서도 미국 흑인 래퍼들처럼 진짜 막 미친 듯이 허슬하는 작업량을 보여주면서 그 본토의 바이브, 날것 그대로를 그냥 막 다 숨김없이 꾸밈없이 보여주는 래퍼가 찾기가 힘들었거든. 근데 원밀히 나타난 거. 게다가 미친 작업량을 보여주니까 이거였어. 그 생각이 막 났어요. 막 2년 전? 3년 전 원밀에 그때 생각이 막 난 거야. 이렇게 오피셜한 싱글, 앨범 이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원밀에 대해서 이렇게 날것의 원밀의 음악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예전에는 성공한 래퍼들도 정규 앨범 나오기 전에 믹스테이프 앨범을 내면서 본 운동 하기 전에 준비 운동 같은 식으로 나 이 정도 해. 나 이 정도의 플로우를 갖고 있어. 나는 그냥 이거 대충 만들어도 이 정도 해. 약간 이런 느낌을 힙합 팬들한테 자랑처럼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했거든. 좋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원밀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야. 그 날것의 원밀 그대로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Cocoon Cup.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